우유. 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까영어입니다. 아, 요즘에 뭐 라면이다, 치킨이다, 도시락이다, 막 와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와사비 유단자 강호이가 한번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와사비 요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노랭이가 생일이었는데 저희가 뭐 케이크 하나 뭐 사줬거든요. 그래서 기념으로 한번 케이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와사비 케이크. 강호이가 만든 노랭이 생일 케이크를 진열이가 먹는 영상. 내가 뭔데? 저희가 집에 당연히 오븐이 없기 때문에 노오븐 케이크로 알아봤습니다. 준비물은 핫케이크 가루 400g, 따란땅, 계란 2개, 그 다음에 시나몬 가루 없어요. 시나몬 가루 없어요. 소금 조금, 맛소금, 맛소금 있죠? 호두 반컵 없어요. 호두 없어요. 다 없나? 그러면 요것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요 보울에다가 우유랑 계란을 섞을 거예요. 아 맞다, 우유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깜빡했네요. 우유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 어우 계란 껍데기 들어갔다 야. 에이. 거품기로 저어주면 됩니다. 자취생집에 거품기 요즘. 거품기가 없어도 잘 돼. 한번 하고 난 뒤에 또 한번 닦죠. 한 큰술. 오케이. 그렇지. 거품기가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소금 조금. 오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뚜뚜뚜뚜뚜뚜뚜. 요 기름을 앞으로다가 살짝 바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케이크가 한 방에 뚝 하고 떨어진대요. 밥솥에 넣고요. 밥솥에 찜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찜을 누르면 돼요. 근데 저희 밥솥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취사를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아! 뭐! 아! 밥솥 냄새! 냄새! 아! 이게 찔러서 반죽이 안 묻어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찔러는 보겠습니다. 자, 이 묻어나오죠? 이제 두 번째 취사가 완료됐습니다. 자, 따라라라. 오, 아, 자. 소리가, 어우. 와사비 냄새. 세 번째까지 완료됐어요. 이번엔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오, 왔어. 보시는 분 중에 뭐 진열이가 죄를 지었느냐, 벌칙을 하는 것이냐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 전혀요. 오! 아니, 비주얼은 정말, 어우, 씨. 이 데코가 좀 약하니까, 데코레이션을 살짝만. 오! 와사비 케이크 완성! 자 그럼 오늘 맛을 평가해 줄 진열이를 불러볼게요. 진열아!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케이크야? 아니... 이거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 아직도 난 영문을 모르겠어요. 이거 왜 내가 먹어야 돼 이거를.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노랭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와사비가 들어간 음식은 늘 몰카로만 쓰이더라고. 이걸 왜 몰카로 써? 이렇게 내가 잘 만들었는데 왜 몰카로 써? 이렇게 대놓고 떳떳하게 저를 죽이겠다는 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아 이건 나 친구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샤프가 꽤 하는데 맛있다. 아, 너무 아파. 절대 몰래 먹인 게 아니에요. 전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와, 와사비 없는 부분 먹었는데. 우와, 우와. 와사비. 안에 와사비가 있네. 에, 와사비가 있었네. 죽였죠. 맛있네. 니야 맛있겠지. 와. 미쳤네 이거 진짜. 와. 뭐라 있냐. 저의 와사비 케이크의 바로 이 아이덴티티. 절대 먹고 싶잖아. 와사비를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가 핵심이지.
와, 진짜 맛있게 먹네. 와사비 약한 분들은 널 약간 턱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먹고 뒷목을 두 개 붙인다는 걸 땡기면서 코를 문지르. 한번 밀어보겠어. 먹고 두고 눈 붙여 붙여 턱을 붙여. 괜찮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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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노랭이. 야, 직접 만들어서 친구랑 갈라먹으니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도 아까 그 부분에 비해서 이제 여기에 좀 달달하지 않나? 달다. 맛있다, 야. 다음번에는 그 와사비로 메로나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 몰카가 아니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준다고. 진짜 뻔뻔하다, 와. 돈 아프세요. 와사비 요리를 저한테 먹이겠답니다. 안 되겠다. 나 좀, 아, 좀 요거, 요 수돗물이라도 좀 먹고 해야겠다. 아, 한 개 더 먹지 왜.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사비의 대변이신 와사비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 이거 처음 만든 거 치고 솔직히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와사비로 한번 요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저는 당당하게 우리 진열이한테 제일 먼저 선물할 거예요. 아껴!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팝우리의 깡호였습니다. 아류!